아, 소리를 하시기 전에 발성을 조금 배워볼게요. 자,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 아, 앉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을 먼저 딱 먼저 큰 숨으로 들이쉬세요. 딱 들이셔갖고 아 멈사 오므려 아음 하면서 오므려. 그래서 그러고 음소리도 나야 돼. 이렇게 울림 소리가 책 그때 맞겠군. 요요 책 좀 갖다 드리세요. 예. 그래서 소리까지 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콧소리 유성음 그 울리는 것도 배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저기 뭐야 한글이 초중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받침 소리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뭔 발음을 반칙밖에 안 해. 에라 만수 해야 되는 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니은을 안 해주니까 에라 만수 장가사의 은을 만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 장가사의 니은을 안 해주면 에라 만수 자기는 만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천만에 만만해요. 은을 의도적으로 안 해주면 이게 마수가 되지 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소리를 우리가 배워야지 되니까 호흡을 탁 처음에 해갖고 여기 탁 해서 배 밑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깊은 숨을 쉬는 거야. 하고 서서히 조금씩 내쉬면서 그 내쉬는 숨에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들이키는 숨에 발성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마 그렇죠. 음도 길게. 왜냐면 콧소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숨은 소리를 찾아줘야 노래를 나중에 잘해요. 아나운서들이나 되게 이제 우리 저 선생님 뚜락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 선생님이니까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을 다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다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도 다 보면은 이렇게 저기 봐요. 라는 콧소리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거를 다 잡아줘야만 끝까지 음이 깨끗하게 들면서 그 소리가 살아요.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죠. 예, 발음의 완성은 종성에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데 니은, 리을, 미음, 미음 이런 유성음들을 잘 살려서 그 콧소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숨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소리를 수렴을 해서 그걸 이렇게 탁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가요. 자 숨을 이거를 한 다섯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성을 해보겠어요. 다시 아 좋아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아 마지막이에요. 자, 호흡을 다시.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간음을 내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기 봐요. 울림 소리까지 해보셨어요. 끝에 종성 울림 소리까지 해보셨고, 그 다음 이제 높은 소리에서는 앙을 내줘야 돼요. 앙에서 밑에서 위로 끌릴, 저기 봐요.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음까지 앙 하면서 끌어올리세요. 저는 이제 목이 세서 잘 안 나오는데, 짜증날 때 봐요. 하잖아요. 그 소리까지 쭉 나올 수 있는 대로 높이 끌어올리면서 응으로 마무리를 해서 울려주세요. 자, 갑니다. 아. 그렇죠. 다시 또 갑니다. 저는 안 나와요. 참고적으로. 왜냐면 목이 많이 쉬어서 그 음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예쁜 목이어서 쉬지 않아서 저보다 훨씬 늦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하고 올려주셔야 돼요. 응으로 해야 돼요. 응으로 막 올려주세요. 여기가 아플 거예요. 공명시켜야 돼요. 다시 숨을 또 몰아셔요. 이제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만 해보셔요. 아.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진짜 그야말로 흥이에요. 흥이에요. 자, 자 두 번 남았어요. 저기 우리 이사님이 좀 더 이사님은 더 높여서 응으로 해갖고 이렇게 짜증나 할 때 짜증나는 성까지 쫙 올리셔야 돼요. 확 끌어올리셔서 확 닫아갖고 응으로 올리세요. 자, 또 들어가요. 자, 숨을 한번 몰아쉽니다. 아. 응으로, 응으로. 응으로.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시 또. 더 숨을. 아. 하시면서 이제 발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악 발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저기 뭐야 발성을 배워보시겠어요? 그게 정확한 음 높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평균율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개이름으로 서양 개이름을 하자면 그런 정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그 음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다 그걸 해서 공부하면 되지만 혹시 어디 가서 음을 잊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솔도레솔 생각하거나 레솔라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비슷하게 음을 뽑아주시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가요. 아.
마시면서 목을 축여주시고 목을 가다듬으세요. 기침 100번 기침하면 안 돼요. 한 번 기침도 10마디 소리 지른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 기침을 하시지 마시고 기침 나올 것 같으면 얼른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기침이 제일 목에 나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막 화나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주 나빠요 목에. 그리고 또 격한 운동 후에 이렇게 말은 괜찮은데 조그맣게 하는 말은 괜찮은데 막 노래하고 그러면 나빠요. 목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먼저 관리를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은들 따뜻하게 머플러 같은 것으로 감싸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목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목감기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목감기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감기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목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목을 항상 따뜻하게 뭘 이렇게 감싸주시면 목감기 안 걸리고 목도 예쁜 소리가 더 유지되니까 이제 앞으로 소리들을 배우시니까 목을 좀 아끼시려면 목을 감싸고 하셔야 돼요.